매력이 넘실대는 푸른빛 세상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먹고! 순간마다 여행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즐기고! 자연을 병풍 삼아 온몸으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 여기는 풍요의 고장, 동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여행지, 산과 바다가 손잡고 있는 곳, 강원도 동해로 떠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강원도 동해 쓰리고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청정한 바다와 웅장한 산이 조화를 이루는 동해. 발길 닿는 곳곳,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풍경이 가득해 매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동해를 찾고 있다는데요. 놀랄만한 풍경이 가득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와, 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죠? 어? 잠깐만요. 저게 뭐죠? 아래에서 위를 보면 사람의 코를 보는 듯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 형상을 띤 이 바위. 와, 콧구멍이 엄청 커요. 진짜 사람 얼굴 같은데요? 신기해. 어떡한데요? 얼굴 바위뿐 아니라 다양한 포토 스팟도 있답니다. 오! 자, 도깨비 방망이를 받아라! 재밌는 곳이 많은데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휴양지 온 것 같아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인데요. 게다가 바다와 가까워서 파도 철썩철썩 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주 힐링 그 자체네요. 파도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죠. 여러분, 이 전망대엔 재미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 위에서 바라보면 도깨비 방망이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동해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아주 경치가 좋고 눈이 맑아요. 오. 이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덩실 덩실. 동해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임명합니다. 동해의 핫한 주인공을 찾아온 곳.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바다의 보물 잡으러 갑니다. 바다의 보물이요? 제철 맞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보물이 뭘까요? 특히 이 시기에 맛이죠. 와, 어떤 맛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미끼가 달린 갈고리를 던져 녀석을 유인한다는데요. 뭐지? 반짝반짝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맞춤형 미끼. 줄을 내리는 것 또한 기술인데요. 수심에 맞춰 빠르게 줄을 내립니다. 오, 길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나 줄까요? 동해의 제왕이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피문어입니다. 야, 엄청 크네요. 동해의 피문어의 특징이 뭐예요? 동해의 피문어는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모든 게 만점입니다. 피문어에 좋다고요. 동해의 제철 수산물답게 낚싯줄을 던지기만 하면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오, 또 잡혔어요. 와. 오늘 날인데요? 만선이네요, 만선. 오늘 조업 대성공입니다. 당점밖에 없는 피문어. 저거 뭐
예, 먹으러 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그럼 이 동해 피 문어 맛보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피 문어. 별다른 양념 없이 데치기만 해도 요리가 된다는데요. 쫄깃함과 부드러움 그 사이. 씹을수록 매력 터지는 문어 모듬 숙회와 식욕 끌어당기는 매콤한 유혹. 문어 두루치기까지. 오, 요거 맛있겠는데요? 바다의 신선함을 가득 담았습니다. 크니까 먹을 게 많아요. 동해 피문어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화려하다. 우와, 오늘도 상다리 부러지겠는데요? 강한 해류 속에 자라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피문어는 탱글함이 남다르다는데요. 식감 어때요? 이건 문어 뱃살이래요. 오. 참기름에 찍어서. 피문어 뱃살은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해요. 원래도 고소했는데 이렇게 참기름이랑 찍어서 먹으니까 고소함이 폭발하는데요. 이번엔 문어를 색다르게 즐겨보자고요. 아, 이것도 궁금해요. 김치 올리고 문어 올리고 치킨. 그렇죠, 이렇게 한 숟갈. 아우, 든든하겠다. 밥, 김치, 피문어. 이 세 가지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피문어도 밥도둑 리스트에 올라야겠어요. 너무 맛있잖아. 동해의 피문어 한상을 맛봤는데요. 왜 동해의 보물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또 다른 보물을 찾으러 가보시죠. 숨겨진 보물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동화 같은 풍경이 자리한 동해의 명소,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물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에요.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정말 예뻐요. 와, 호수인 거예요? 이곳은 40년간 석회석을 캐오던 광산을 새롭게 조성해 만든 곳인데요.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의 힐링 쉼터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저 모형이 단순한 모형이 아니에요. 우와! 우와. 높이만 5m. 정말 웅장한데요. 이곳에선 실제로 채광 작업을 했던 운반 장비들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운명 소리?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기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풍경 삼아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우리도 빠질 수 없죠? 지훈 씨 타보는 거예요. 준비 완료. 자세가 독특해요. 10분 전. 생방송 투데이. 한 지 좀 됐으니까 이런 것 좀 식은 좀 먹기죠. 많이 됐으니까요. 자신 만만한데요? 뒤로 빠르게 산봉우리까지 후진하는 글라이더. 뒤로 가요? 바람도 엄청나다.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생방송 투데이. 한지 좀 됐으니까 반성 중일 거예요. 식은 좀 먹기죠. 과연 그럴까요? 이야. 내려오는 속력은 무려 시속 85km. 와. 마치 독수리가 된 듯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좀 즐겨요. 눈앞에 펼쳐진 선물 같은 풍경에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편안함과 감동으로 채워지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와,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다들 어릴 적에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다는 꿈을 한 번씩 꾸잖아요. 저는 방금 그 어릴 적 꿈을 이뤘습니다. 보이는 풍경도 너무 장관이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순간 쉴 틈 없는 감동을 선사하는 곳에서의 쓰리고 여행. 푸릇푸릇한 산과 청량한 바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곳, 강원도 동해로 놀러오세요.